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션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메가3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메가3 하면 뭐 노란색 오메가3도 있고 빨간색 오메가3도 있고 또 동물성 뭐 식물성, 그래서 참 어떤 걸 골라서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보충제가 비타민하고 미네랄 보충제가 1등이고 그 다음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유산균, 네 번째는 홍삼 제품, 다섯 번째는 콜라겐 보충제라고 하는데, 이 오메가3 제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면 그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메가3 지방산은 제일 많은 것이 생선의 기름에서 뽑는 오메가3 지방산이 있는데, 그걸 보통 이제 피쉬 오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알게 오일이라는 것은 물에서 자라는 조류, 그런 수생식물에서 얻는 기름에서 만들게 되는 오메가3 지방산. 그 다음에 플랜트 오일이라 그러면 대체로 씨앗류, 아마씨, 치아시드, 햄프시드, 뭐 카놀라 오일 같은 그런 데서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릴 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그 원료에서 나오는 오메가3 지방산의 종류에는 EPA와 DHA 그리고 ALA라는 크게 세 가지의 오메가3 지방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들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EPA는 혈중의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 신경건강과 면역기능, 그리고 피부 염증 완화 및 보습, 안구 건조증 완화, 그리고 호르몬 내 원활한 그 보충, 이런 것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DHA는 뇌세포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망막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혈중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혈압을 조절하며 염증을 완화하고 항염 효과가 있고 정신건강 및 임신했을 때 태아의 발달 그런데도 좋은 역할을 하고, 면역기능, 신경보호, 신경재생 촉진,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ALA라는 것은 알파리올레닉 애시드라고 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하고 혈압 관리, 항염 효과, 뇌건강, 피부 보습 및 염증 완화 효과, 호르몬의 균형, 항산화. 그런데 이 ALA는 우리 몸에서 다시 EPA와 DHA로 일부 전환이 되는데 그 전환율이 굉장히 낮아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 크릴 오일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과 그 지질, 그 포스포리피드라고 하는 지질이 있는데요. 아스타잔틴은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자외선 차단제, 주름과 색소 침착 방지, 보습, 눈 건강, 혈류 개선, 산화 스트레스 완화, 혈관 내 염증 감소, 혈관 탄력성 개선, 면역 증강, 뇌의 산화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이 지질이라는 것은 세포막의 구성 요소로서 영양소의 흡수를 개선하고 피부 및 장벽을 강화하고 에너지 생산하면서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이렇게 그 각 성분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료에 따라서 각각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생선 오일, 피쉬 오일에는 EPA와 DHA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게 오일, 수성 조류에서 추출하는 이 오메가3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EPA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대신에 DHA가 풍부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ALA나 아스타잔틴, 포스포리피드 같은 지질은 없고요. 그 다음에 아마시나 뭐 치아시드 같은 데서 나오는 플랜트 오일은 이것은 EPA와 DHA가 직접적으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ALA, 알파 리오네릭 애시드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좀 특별한 오메가3 지방산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크릴 오일 같은 경우에
EPA와 DHA가 들어있지만 상당히 소량이 들어있고 ALA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스타잔틴과 포스폴리피드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소량 들어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멸치, 청어 등 작은 사이즈가 작은 생선에서 기름에서 보통 얻는 그 동물성 오메가3인데요. 이 피쉬 오일에는 보통 EPA와 DHA가 들어있는데 물에서 자라는 조류에서 얻을 수 있는 알게 오일인 경우에도 EPA와 DHA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DHA가 훨씬 많이 들어 있다. 이렇게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식이 보충제 사무소, 그래서 NIH Office of Dietary Supplements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일반적으로 오메가3 EPA와 DHA를 합해서 하루에 1000mg 이상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림에 보이지만 알게 오일인 경우는 DHA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DHA를 위주로 만든 제품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알게 DHA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런 제품이 알게 DHA 그러니까 우리가 뇌 기능에 좋다고 알려진 이런 제품인데 이 제품은 주로 뭐 임신부라든지 어린애라든지 그런 경우에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플랜트 오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식물성 오메가3라고 부르는 이 플랜트 오일에는 견과류, 식물성 기름, 특정 씨앗, 그러니까 아마씨유라든지 치아씨드, 호두 등과 같은 그 식이공급원에서 충족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ALA라는 것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 안에는 EPA라는 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 식물성 오메가3라서 좋아요 이렇게만 들으실 문제는 아니고 여기에는 EPA와 DHA가 들어있지 않고 이것을 먹었을 때 소량만 EPA와 DHA로 바뀌기 때문에 특별히 EPA와 DHA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얻으시려고 하면 피쉬 오일을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플랜트 오일을 드시는 경우에 그러니까 ALA를 드시는 경우에는 하루에 여성인 경우에 1100mg, 남성인 경우에 1600mg을 드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중요한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은 EPA와 DHA를 섭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크릴 오일 같은 것을 EPA도 있고 DHA도 들어있고 거기다가 아스타잔틴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지질 성분도 들어있고 이러니까 아 그게 너무 좋을 거야 이렇게 잘못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비교를 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에 보시는 게 왼쪽에 크릴 오일입니다. 그런데 크릴 오일은 건강식품이 아니고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오메가3가 이한 알에 60mg, 그 다음에 DHA가 30mg, 그럼 두 개를 합하면은 90mg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미국 NIH에서 섭취하라는 1000mg을 드시려고 하면 최소한도 11알 내지 12알까지 드셔야지 일반적인 피쉬 오일 그 1000mg짜리 한 알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 크릴 오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에 그 지질 200mg하고 아스타잔틴이 150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 걸 가지고 강조를 해요. 근데 실제로 150마이크로그램이라 그러면 0.15mg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소량인 거죠. 그런데 비해서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생선 기름에서 추출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DHA와 EPA가 여기에 보시면은 합해서 600mg이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제품도 뭐 좋은 제품은 아니라서 지금 두 알에 600mg이 들어있으니까 한 알에는 300mg밖에 안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뭐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 제품에 비해서 이게 90이니까요, 합해서. 이건 합해서 300이고, 그러면 한 3.1배 정도 오메가3 지방산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제품에는 지질 200mg과 150마이크로그램의 아스타잔틴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느 게더 좋을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이럴 때 제가 뭐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을 먹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DHA, EPA이기 때문에 그 합의 양이 어느 것이 더 많으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크릴 오일에 들어있는 150마이크로그램 같은 것은 뭐 들어있다고 할수 없을 정도고, 또그 지질 200mg도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레드 오메가3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잘 살펴보시면은 지금 이 레드 오메가3 두 알에 들어있는 그 오메가3 함량이 1714mg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EPA도 867mg, DHA도 343mg이나 들어있어서, 앞서서 본 다른 피쉬오일 제품보다는 거의 뭐 5배 이상 강력한 그 함량을 가지고 있다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에는 역시 아스타잔틴이 들어있는데 4mg이 들어있어서, 지금 크릴 오일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약 26.7배가 들어있고,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만나는 피쉬 오일 제품보다는 2.86배나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스타잔틴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월등한 활성산소 흡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그 제품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것이 레드 오메가3인데, 지금 보시면, 이 알이 이렇게 빨간색이고요. 사이즈가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드시는 1000mg 사이즈보다 약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도 작으면서 함량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서, 제 생각에는 기왕에 여러분들이 오메가3 제품을 선택한다면은 DHA와 EPA가 풍부하고 아스타잔틴도 충분히 들어있는 이 레드 오메가3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특별한 목적 때문에 ALA와 같이 식물에서 추출한 오메가3를 드셔야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왔을 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 EPA가 얼마나 들어있냐, DHA가 얼마나 들어있냐, 또 아스타잔틴 들었으면 얼마나 들었냐, 이런 걸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알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DHA, EPA 함량이 높은 것도 아니고, 알이 작다고 해서 그 반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어떤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이 레이블을 좀잘 읽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은 구매 습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